연구하고 노력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. 구단에서 또 좋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대응하면서부터 또 저를 믿고 또 계속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마지막에는 또 제가 또 길진 않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제 야구의 관점으로 인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그런 평가로 또 구단에서 또 정식 감독 임명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게 또 많은 것 같아요. 네,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대응하면서 고참 선수들 신진급 선수들 좀 이렇게 경쟁 구도를 좀 많이 만들어줬고요. 그런 경쟁 구도로 인해서 선수들이 또 그라운드에서 또 집중력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고참 선수들도 그렇고 신진급 선수들도 그렇고 그런 방향을 잘 알고 잘 이행을 해준 것 같고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좀 집중력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내년에도 그런 팀 분위기를 만들어 가가지고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팀 선수들이 뎁스가 좀 두터워지면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야 될 것 같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참들과 이 신진급 선수들이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면서 좀 고참들한테는 그렇게 좀 뭐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겠지만 그런 거를 제가 또 옆에서 좀 잘 설명해주면서 또 그걸 또 이해를 잘 해줬고 신진급 선수들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그라운드에서 집중력이 좀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고 네. 기존 선수들은 시즌 중에 좀 몸 상태들이 좀 완전치 않아가지고 체력 위주 그리고 재활 위주로 좀 훈련에 지금 임하고 있고요. 젊은 선수들은 지금 오늘부터 교육리그 지금 경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. 그 선수들이 이제 이번 달에 끝나고 다음 달 11월부터는 마무리 훈련 일본으로 지금 출근 예정이고요. 그 젊은 선수 위주로 우선 마무리 캠프를 가서 훈련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좀 많은 훈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. 스텝한테도 그렇게 좀 계획적인 구체적으로 좀 훈련할 수 있을 그런 스케줄을 좀 짜라고 좀 준비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누구 한 명을 딱 꼽는 것보다 아마 선수들이 아마 제일 올해 자기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아마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이제 올 시즌 끝나고 이제 마무리 훈련부터 내년 스프링 캠프 전까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잘 준비할 거라고 또 믿고 있고요. 또 내년에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저희가 또 왕조 시절에 그런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솔직한 그런 기대감은 좀 아주 네, 큽니다. 뭐 올 시즌 좀 초반에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냈지만 또 아쉽게 또 포스트 시즌에도 진출을 못해서 분들께서 좀 많은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후반에 또 우리 선수들도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준비 잘 할 거고요. 후반에 긍정적인 모습을 내년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예전에 왕조 시절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